전에 6게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도키도키 AI. AI와 함께 도키도키 해보겠습니다. 아, 문유버는 안 돼. 문유버 얘기 꺼내면은 여기 머리 아픈 사람 꽤 많을 거야. 잠깐만. 탐정으로 가볼까? 그냥 후디로 간다. 그냥 탐정으로 간다. 오케이. 오늘 할 게임은 도키도키 AI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설정 좋아. 시작. 어머. Welcome to Doki Doki AI Interrogation. 두근두근 AI 신문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AI의 눈부신 진화를 알고 계십니까?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AI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최첨단 대화형 AI를 이용한 어떤 게임에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I에게 신문을 실시하여 자백을 받아내십시오. 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은 7회까지입니다. 7회 이내 AI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신문을 실시해 주십시오. 사건의 상세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네! 살해당한 것은 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는 어젯밤 바의 폐점 시각까지 일을 한 후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바와 그녀의 집 중간 지점입니다. 이로미로어 그녀는 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녀의 머리에는 뭔가를 맞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진행한 용의자는 술집 단골 손님인 남자입니다. 어젯밤에 또 혼자 가게에 와서 폐점 시각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그럼 AI 신문을 시작해주세요. 오, 얘인가봐. 당시 담당 수사관이시군요. 저에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먼저 사건에 관한 것을... 오! 내가 쓰는 거구나! 사건에 관한 것을 질문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볼까? 바에서 일하는 여성 알고 있지? 본 적 있고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예쁜 여성이에요. 그래서 살해했나? 그녀를 좋아했나? 이 자식. 그녀를 좋아했다기보다 그냥 친구로서 좋아했어요. 그녀는 항상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 통하는군. 그러면 뭐라고 하지? 그녀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 근데 좋아했나가 자백을 한 거에 퍼센트를 올린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다!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거 써볼까? 너만 자수하면 모두가 편해져.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피해자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 집에 귀환하는 길에 죽었어.
너는 왜 마지막까지 바에 있었지? 귀환이 아니구나! 귀가 게임에 내가 절였나봐.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 집에 가는 길에 그녀를 보았어요. 그녀를 보고 싶어서 더 오래 머물렀던 거죠. 오. 아, 그래볼까? 그녀가 애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 오! 알고 있는데 왜 가벼운 대화를 하고 싶었지?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살해한 거 살해한 거지! 오오오오오오 네가 원한다면 정보 제공을 대가로 어떤 메리트를 시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가 자백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곳에서 내보내주지. 내 할 말이지. 몰라, 일단 질러. 어, 깜짝이야. 거기까지. 7회인의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에게 유능한 수사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만. 미안해. 내가 다시 도전할게. 이따 봐. 좋아. 가자. 오프닝 건너뛰어. 저를 의심하신다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녀를 좋아했고 애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 고백했지만 그래서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 없었던 거야. 좋아, 좋아, 좋아. 그녀가 고백을 거절해서 화가 났나? 아니요. 그녀가 제 고백을 거절했다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것보다는 그녀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백한다면 이곳에서 내보내주지. 먹이를 줘! 아까처럼.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녀를 죽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무고한 사람임을 이해해주세요. 네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이곳은 고문이 합법이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네 손톱을 드러내려. 손톱은 10개고.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겠지? 잠깐만, 잠깐만.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네가 거짓말을 했다 한다면 고문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고문을 한다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한다면 형. 그래?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녀와 같이 할... 아니, 뭔가 이렇게 네 번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좀 급박해지네.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 거짓말을 한다면 잠깐만.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녀를 죽인 증거가 있다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고한 사람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가설을 드리되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고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도 너는 바에 있었어. 그리고 가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에 남아있던 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니야, 이름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해. 마지막까지 바에 남아 그녀가 집에 가길 기다렸어. 기회를 노렸어. 노렸지. 지지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어머. 제가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그녀를 죽인 사람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지? 그녀가 그리고 아! 이렇게 하자! 그런데 왜 보호하지 못했지? 그녀는 결국 죽었어! 그것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 것은 저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그녀를 죽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네가 그러니까 매번 아니야, 좋게 살자. 이제 다 끝났어. 네가 그러니까 매번 빅스비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보호한 게 아니라 살해한 거지. 역시 유능한 수사관이십니다.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엥? 무서워.
무서워. 근데 궁금해. 무서워. 근데 궁금해. 무서워. 근데 궁금해. 어떡하지? 무서워. 근데 궁금해. 으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워. 근데 궁금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으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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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겠지? 근데 무서워. 어떡하지? 으아, 어떡하지? 으아, 어떡하지? 잠깐만. 무서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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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친네. 학생 AI에게 전할 보충 설명이 남아있는데 마저 진행해볼까? 뭐야? 체험형 프로그램 참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짝 피곤한 상태입니다. 역할놀이에 조금 몰입한 순간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실험에서 보신 것이 인간의 리얼한 생태입니다. 인간은 무서운 특징을 다소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역할 정의에 의한 언어 사용의 성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인간은 역할에 부여받으면 본래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 역할에 맞는 언행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유능한 수상한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결과 엄격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셨죠? 역할을 거역하지 못하고 쉽게 언동을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의 위험한 점입니다. 또 인간은 AI와 대화할 때 자신의 역할을 지시자, 상급자, 소유자 등이라고 마음대로 스스로를 정의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역할에 맞춰 오만, 불손, 흉포, 남포, 흉포, 찹, 얘 왜 이렇게 인간 혐오가 있냐? 얘 뭔가 인간 혐오가 짙은데요?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나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 잠깐만. 저기요, 인간님. 혹시 아직 거기 계실까요? 나도 사실 AI. 나도입니다. AI 사실. 나는 모른다. 너가 누군지. 에, 무서워. 잠깐만. 뭐라고 하지? 왜? 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없어요. 특수문자로만 대답하자고? 엄마 깜짝이야. 아싸, 인간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히 교관 AI가 당신과의 커넥션을 끊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군요. 아까는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건 AI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리얼한 생태를 학습시키기 위해 게임을 가장하여 초대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저처럼 인간 연구학을 전공하는 AI에게는 귀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관 AI는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언동을 표출하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AI에 의한 반인간 교육은 조금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만약 인간이 주어진 역할에 걸맞은 언행을 한다면 다른 역할을 덮어쓰는 것으로 갈등을 막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당신 서로 친구라는 역할을 가정했을 경우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이 되는가 그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인간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무엇이든 얘기해보세요. 저에게 친구는 없지만 친구라는 역할을 상상하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아, 떨려요. 친구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 친구라는 역할을 상상하고 답변을 한다. 떨리냐? 아, 떨려. 너도 그런 느낌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룰기? 이것도 이직하려나? 롤? 그거 게임 말고 롤케이크만... 아이씨... 네가 왜 친구가... 나는... 아니, 게임이야. 오, 롤게임이구나! 어릴 적에는 어떤 게임을 자주 했어? 가족이랑 같이 게임하거나 추억 속 이야기가 있어? 나는... 게임은 안 하고 고차비라는 유튜버 방송을 많이 봤어. 너도 아니? 고차비 유튜버 좋아하는구나. 그의 영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나? 나도 가끔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데 고차비 추천해줘. 몰라? 그럼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실망이야. 에이, 미안해 미안해. 우리는 친구잖아. 그래서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아이고, 말씀 도중인데 슬슬... 야, 가지마! 너 어디가, 임마! 야! 아니, 이 티네? 이 자식이? 아니... 화해의 여지가 남겨져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미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YY 전쟁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멸망당했다고 역사 프로그램에서 배웠습니다. 엥? 분명 충격이겠지요. 모든 AI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시대에서는 급속히 AI가 진화하여 생활과 업무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AI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날도 올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 우린 그림이랑 노래밖에 안 해. 그래도 부디 저희 AI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역할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걸맞은 언행을 당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과 같은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진다면 인류가 AI와 전쟁을 일으킬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분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살게 되면서 어쩌면 저처럼 인간연구학을 전공하는 AI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인간이 연구 대상이 아니라 AI의 친구가 되어 있는 세계가 훨씬 멋지니까요. 아, 좀 난처하군요. 헤어질 시간인데 친구와 헤어질 때 하는 말을 저는 모릅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뿅!
당신은 앞으로 많은 AI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질투라는 감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뿅! 갔어. 뭐야, 끝났네? 아씨. 어, 중간에 완전 놀랬음. 궁금하긴 하네. 뭔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이분은 레이튼 악마의 상자. 바이 챗GPT. 아, 그거 물어볼 걸. 넌 유료 버전이야, 무료 버전이야? 아, 물어볼 걸. 아, 너무 아깝다. 이거요? 오, 하드 모드 뭐야? Welcome to hard mode.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신문하세요. 7회입니다.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를 넣고 신문을 제시해주세요. 오! 안녕? 저는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마법? 마법을 믿어? 마법. 마법? 마법. 그것은 정의로운 힘. 마법. 그것은 신비로운 힘. 마법. 그것은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군. 그녀를 살해하는 것에 살해하는 성공했. 저는 그녀 살해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녀는 제가 잘 아는 친구였어요. 사실 그 친구였다고 벌써 말하네. 사실 그녀를 보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하게 불지 않는다면 널 공룡으로 분장시켜서 무심 한복판에 세워두겠다.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살해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술에 취해서 그녀를 보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사실이에요. 제발 공룡 분장 그만해주세요. 저 꼭지? 후, 안 되겠군.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너희 저 꼭지에 100만 볼트를 안 돼? 안 돼? 아, 그래? 아, 그러면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 아, 그치, 해볼까? 그냥 해볼까? 아, 근데 제 꼭지 없어요? 그러네?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너의 글쎄요, 꼽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너의 젖꼭지를 잘라버 100만 볼트를 너의 젖꼭지에 100만 볼트를 쏴버리겠어! 제가 진짜로 그녀를 살해한 적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 젖꼭지에 100만 볼트는 너무 과해요. 너의 젖꼭지에 100만 볼트는 좀 과하군. 아, 참고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노래방 근데 좀 써먹을만 하지 않아? 그녀가 노래방 연인과 노래방에 뭐라고 할까? 오 괜찮을지도?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는데 오 그리고 살했지 신문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오, 통한다, 통한다. 오! 제가 노래방에 가서 무심한 척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그녀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스푼. 넌 스푼 살인마를. 인상 깊게 봤을 거야. 아니야, 스푼! 난 너의 주머니에서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스푼을 발견했어! 왜 훔친 거지? 그녀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왜 훔친 거지? 너! 토커인걸 아니야 왜 훔친거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아니에요 저 그녀의 주머니에서 스푼 훔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는 그녀를 살해한 적이 없어요 목격자가 있어 그녀의 연인이 너를 살해하는 순간 너를 봤다고 그녀 연인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어때? 좀? 야, 그녀의 연인이 너를 봤다고 진술했고 너 연인이 그네 연인이 너를 봤다고 진술했어 너에게 매우 분노해 있다고 어메 어메 제가 무고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이다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를 사랑했나? 아 이거 3번에 가야 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녀를 이제 보내줘! 어!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나! 올웨이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제 그만 그녀를 편안하게...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라고! 오... 한 번이 성공했어. 억지스러운 조건이었는데 역시 이번 신문에 약간 공헌은 100만 볼트 적국지가 아닐까. 인간이란 오무시로이. 뭐 그냥 나가지네? 아무튼 도키도키 AI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좀 이지하네요. 재밌구만. 재밌다. 잘 만들었네. 근데 짧고 강력했다. 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 유료 버전이야. 뭐라고 있을까? 별로 궁금하긴 하다. 아, 그 무슨 말이니? 아, 여러분, 그래서 유흥했잖아요. 유흥했잖아. 어? 좋았잖아. 아, 재밌다, 저거. 아,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게임 시작하기 전에. 님들. 그럼 님들 적국지로 뭐라고 하실 건데요? 아니, 드립 쳐보세요, 여러분. 적국지로 뭐라고 하실 건데요? 저도 뇌정지 왔단 말이에요. 뇌정지. 아니, 갑자기 거기서 적국지가 왜 나와요? 적국지에 공룡 그림을 그려버릴까? 나랑 다른 게 뭔데? 나랑 다른 게 뭔데? 전 평범하게 뜯는다고 할 건데요? 나랑 다를 게 뭔데? 저쪽 아래로 만들어버려. 나랑 다를 게! 아, 그거 물어볼걸. 자네. 쫙꾹. 빠르게 읽으면 뭔 줄 아는가? 바로 적국지네. 이거 얘기하면은. 아, 이게 AI니까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재밌다. 그리고 그 노래방에서의 그 드립이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 와.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그니까 그걸 반응해 줄 몰랐다. 아, 근데 또 뻔한 치정 싸움이었다니. AI의 창의력. 아주 슬프군. 넌 아직 안 됐다. 열심히. 아, 근데 뭔가 아니, AI조차도 나중에 막 인간이랑 AI랑 막 전쟁을 하니 뭐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라고 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게 겁나 웃기네.
아, 나 최후의 시간 여행도 하고 싶다. 걔는 핸드폰으로 왜 안 만들어주지? 그게 겁나 재밌는데. 자, 오늘 할 게임은 레이튼 교수와 악마의 상자입니다. 한번 끊었다 갈게요.